서울 서쪽과 경계를 이루는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창릉, 익릉, 명릉, 경릉, 홍릉 등 다섯 개의 왕릉이 있어 서울릉이라 한다. 총 면적 55만여 평으로 구리시의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왕조의 왕실 죽분군이다. 서울 구산동 사거리에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다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인근 주민들이 아침 저녁 산책 코스로도 즐겨 찾는 곳이다. 1457년 세조는 원자였고 후에 독종으로 추존된 장희죽자 길지를 물색해 했다. 이때 지금의 서울음터가 순산순수의 길지로 간택되어 세조가 직접 답사한 뒤 경릉터로 정함해 조선왕족의 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뒤 덕종의 동생 예종과 개비 안순왕후 한씨의 창릉,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 김씨의 익릉, 숙종과 개비 인현왕후 민씨의 쌍릉과 두 번째 개비인 인원왕후 김씨의 능을 합쳐 부르는 명릉, 영조의 비 정성왕후 서씨의 홍릉이 들어서면서 서울릉이라 불렀다. 서울릉의 중간에 위치한 추존왕 덕종과 소혜왕후가 잠든 경릉이 있다. 홍살문에서 참도로 들어서며 올려다보면 세조 때부터 시행된 동원 이강식의 쌍릉이 보인다. 정면에 정자각이 있고 오른쪽에 비각이 있다. 경릉에 올라서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앞에서 바라보아 왕은 왼쪽, 왕비가 오른쪽에 눕는 게 보통인데 경릉은 반대로 덕종이 오른쪽에 잠들어 있는 것이다. 또 왕비와 왕의 능을 착각할 정도로 덕종릉의 성물은 간소하고 왜소하다. 왕비의 능은 난간석과 망주석 등 능제의 성물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나 덕종릉은 난간석도 망주석도 없이 세월의 덮개가 찬연한 장명등과 문인석만 서 있다. 장명등에 그 흔한 조각도 없이 공포를 둔 처마 및 창방에만 조촐한 무늬가 있고 복장 안에 호석도 넷뿐이다. 그래도 난간석 없이 대지에 푸근하게 안착한 커다란 봉분이 아늑해 보인다. 덕종릉의 성물이 생략된 데는 까닭이 있다. 덕종은 세조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세조는 즉위와 함께 능제와 장래의 간소화를 주장했고 이에 세조의 능제 간소화 정책에 처음으로 적용된 게 덕종릉이다. 더구나 덕종은 당시 추존되기 전이어서 대균묘 제도를 적용했으니 왕릉에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 덕종으로 추존된 뒤 한명회가 왕릉제로 바꿀 것을 주청했으나 목조, 익조, 환조 등의 능처럼 전례에 따른 것이라며 대왕 대비 소혜왕후가 손대지 말라고 명했다. 그러나 소혜왕후릉은 남편이 덕종으로 추존된 뒤 왕비로 책봉되었다가 세상을 떠나 왕릉의 예를 따랐다. 소혜왕후릉의 성물은 격식을 갖추었으나 무인석에 투박한 갑옷조끼하며 거대한 성물들이 오히려 거북살스럽다. 덕종비 소혜왕후는 서원 부원군 한화계 딸로 세조 1년의 세자빈에 간택되어 월산대군과 성종을 낳았다. 소혜왕후는 학식이 깊고 총명했으며 정치에도 참여했으며
아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책으로 펴낸 것이 여훈이다. 덕종이 죽은 뒤 47년을 더 살다가 1504년 4월 27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68세로 세상을 떠났다. 연산군이 생모 윤씨가 폐위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관련됐던 사람들을 처단하려 할 때 그를 나무라자 연산군이 머리로 받아 그 길로 소생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서울흥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창릉은 조선 제8대 예종과 개비 안순왕후 한씨가 잠든 능이다. 본래 오륙교라 새겨졌던 금천교를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소나무숲 사이로 홍살문이 보인다. 정자각을 중심에 둔 동원 이강식의 쌍릉은 가운데 공간을 넓은 축구장만큼이나 비워둔 채 두 봉분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세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겨우 20년을 살았고 1년 2개월간 재위하다 죽었다. 역시 20세에 죽은 예종의 형 덕종은 아버지 세조가 저지른 단종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 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했다는데 세조의 아들들은 정말 그 죄가를 받는 것일까? 내 아들은 모두 오래 살지 못했다. 세조는 즉위 2년 뒤 맏아들 덕종을 이곳에 묻어 조선의 제2능혁을 마련했고 자신의 죽음 1년 뒤에 둘째 아들 예종이 이곳에 묻혔다. 예종은 겨우 14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1469년 11월 28일 경복궁 사정전에서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왕으로 있던 짧은 기간 동안 직전 수족법을 제정하고 삼포에서 외화의 사무역을 꾸몄으며 반포는 못했지만 경국대전도 편찬했다. 왼쪽이 예종릉이고 오른쪽이 개비 안순왕후릉인데 남서양의 예종릉은 햇볕이 잘 들고 포근해 여름만 아니라면 한나절을 앉아있어도 좋을 곳으로 전망도 시원하다. 성물의 배치는 여느 능제와 같이 국조 오래에 따라 조성했다. 상석을 바치고 있는 뱀돌에 비면을 생략하고 고리를 단정, 팔각 장명 등의 지붕돌 상륜부에 연잎을 엎어놓아 간소화된 형식처럼 보이지만 장명 등에 빈틈없이 새겨진 화려한 조각을 살펴보면 장식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전형적인 조각의 틀에서 변화해가는 모습이다. 양 옆에 서 있는 무인상의 갑옷 조끼가 투박하지만 사실적이다. 대체로 각이 깊고 성물이 실물보다 크다는 점도 새로운 경향으로 보인다. 안순왕후릉도 비슷하다. 꽃담으로 곡장을 두르고 난간석을 세웠으나 마모가 심해서인지 방위 표시는 보이지 않는다. 상석 뱀돌은 사면에 도깨비 문양을 예쁘고 선명하게 새겼다. 망조석 아랫부분에 새긴 꽃 문양도 볼만하고 석등 조각도 깊고 화려한 게 흠잡을 데 없다. 배가 불룩한 무인은 오늘도 긴 장검 빼들어 땅에 꽂고 늠름하게 능을 지키고 있다. 다만 석질이 푸석푸석해 마모가 더 심한 것 같아 보인다. 예종의 개비 안순왕후는
청원 부원군 한백륜의 딸이다. 1460년 세자빈으로 책봉된 한명회의 딸이 이듬해 병사하자 2년 뒤 세자빈으로 간택되었고 예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소생으로 효성이 지극했던 제한대군과 현숙공주를 두었고 1498년 12월 세상을 떠나 이곳에 묻혔다. 서울은 입구에서 맨 처음에 있는 명릉이다. 명릉에는 숙종과 개비 인현왕후가 쌍릉에 나란히 누워있고 제2개비 인원왕후가 이들을 내려다보면서 왼편 위쪽에 자리잡고 있다. 숙종과 인현왕후의 쌍릉은 난간석을 연결해 두 봉분을 함께 감싸고 난간 석주에 새긴 방위표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왼쪽이 숙종릉이다. 성물의 크기가 실물 크기로 줄어들어 다른 릉에 비해 왜소하지만 아담하고 소박하다. 사각 장명 등은 작지만 꾸밈새는 손색이 없다. 숙종은 경희궁 회상전에서 현종과 명성왕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7살에 왕세자로 책봉되고 14살에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했다. 그 후 45년간 집권하다 60세에 경희궁 용복전에서 승하했다. 숙종 때는 전 조선시대를 통틀어 당쟁이 가장 심했다. 남인, 서인, 노론, 토론의 분당과 경쟁이 심화되어 나라가 파탄에 이를 지경이었다. 현종 말년에 예론의 승리로 득세하던 남인이 허견의 역모 사건으로 대거 실각하는 등 엎치락 뒤치락이 거듭되었고 심지어 북벌론을 둘러싼 명분 논쟁까지 당파의 분쟁은 끊임이 없었다. 그럼에도 숙종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혼란하던 사회를 수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등 많은 치적을 남겼다. 대동법을 전국에 확대 실시했으며 병자호란 이후 양전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상평통보를 주조 통역해서 상업활동을 지원했다. 북벌정책의 일환으로 압록강변에 이진을 설치하고 오군영제를 확립, 군제를 개편했으며 사육신과 단종을 복위하는 등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새로운 평가 정리작업도 시도했다. 또한 신증동국 여지승람, 속대전록을 반행하고 선원계보 등을 편찬했다. 이곳에 함께 묻힌 인현왕후는 숙종의 두 번째 부인이다. 여흥민 씨 민효중의 딸로 예의 바르고 덕성이 높아 자상한 국모로 추앙받았으나 후사가 없었다. 아들을 낳아 득이에 찬 희빈장 씨의 관계로 폐위되었다가 다시 복위되었으나 1701년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여기에 묻혔다. 인현왕후 폐위 사건과 장희빈의 일을 기록해놓은 전기체 소설 인현왕후전이 전한다.
쪽릉 위편에 홀로 잠든 제2개비 인원왕후 김씨는 경은 부원군 김주신의 딸이다. 인연왕후 민씨가 세상을 떠나자 왕비로 간택됐으나 소생 없이 살다가 71세로 세상을 떠났다. 인원왕후는 평소 숙종과 함께 묻히기를 소원해 미리 명릉에서 400여 보 떨어진 언덕에 자리를 잡아주었다. 여기에 영조의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인원왕후의 소원대로 하자니 정자각을 각각 세워야 하고 그러자니 벌채를 해야 했던 것이다. 해서 영조는 지금의 위치대로 능을 쓰고 한 정자각에 제사를 받게 했다고 한다. 서울릉에선 특히 한마는 궁중 여인네들의 처연한 삶을 많이 만난다. 능력에 들어서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매봉 정상을 바라보며 올라가면 서울릉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익릉이 나온다. 제19대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의 능이다. 10살 때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숙종이 즉위하자 왕비가 된다. 1680년 천연두를 알아 발병 8일 만에 경덕궁 회상전에서 세상을 뜨고 만다. 이때 왕비의 나이 겨우 20살. 어느새 세 딸을 두었으나 두 공주는 벌써 어미의 죽음을 앞질렀으니 인경왕후의 운명도 참으로 기구했다. 익릉은 숙종의 능제 간소화 정책이 내려지기 전에 조성된 것이라 종전의 국조오래의 제도에 따르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변형된 양식을 취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나타난 게 장대한 성물과 팔각 장명 등이다. 경릉에서 홍릉으로 넘어가는 길 한켠에 초라하게 위치해 표지판을 찾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게 숙종의 비인 장희빈의 무덤인 대비묘가 있다. 원래는 경기도 양주에 있었으나 희빈장 씨의 묘자리를 두고 불길한 징조가 있다고 간언되어 이장이 결정되었다. 당시 경기도 수원 일대와 광주군 오포면이 이장지로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현 광주시 오포면 문영리로 이장하였다. 1969년 경기도 광주시 도시구획으로 희빈장 씨의 묘자리에 도로가 들어서게 되자 경기도 고양시 서울릉 경내로 이장하였다. 희빈장 씨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궁녀의 신분으로 왕비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숙종의 총애를 받아 경종을 낳았다. 하지만 폐비민 씨 등 당파에 휘말려 숙종으로부터 외면받았고 결국 폐비되었다가 사사되고 말았다. 대비묘 옆에서 홍릉과 창릉으로 넘어가는 길은 나지막한 등성이 하나를 넘어야 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현재 홍릉은 비강 옆으로 길이 나 있으나 원래는 금천교를 건너 들어서게 돼 있었다.
묘네수를 가로질러 금총교를 놓는 가닥은 기가 헛되이 빠져나감을 방지하자는 뜻이라고 한다. 금총교를 지나면 홍살문이 보이고 그 안으로 곱게 뻗은 참도가 나있다. 그 참도 끝에 3단의 석축을 엄물려 쌓고 지은 튼실한 정자각이 있다. 입공식 맞대지붕의 육중한 정자각은 3면에 방풍판이 달려있다. 홍릉의 주인인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서씨, 달성 부원군 서종제의 딸로 태어나 1704년 13세에 숙종의 둘째 아들 영조와 혼례를 치렀다. 영종이 병약하여 후사가 없자 연인군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세자빈에 봉해졌다. 18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으나 후사 없이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해 이곳에 묻혔다. 가파른 경사를 타고 올라 봉분에 이르면 봉분 왼쪽이 판판하게 다듬어진 채 텅 비어 있어 의아스럽다. 곡장은 분명 두 기의 봉분을 감싸 안을 요량으로 둘러쳐져 있으나 봉분은 오른쪽 하나뿐이다. 생전에 영조는 바로 이 옆자리에 누울 예정으로 자신이 안치될 정열에 십자를 새긴 돌을 묻어두었다고 한다. 영조가 왕비의 행장을 쓰면서 왕궁에 43년 동안 늘 미소 띈 얼굴로 맞아주었고 게으른 빚없이 양전을 극진히 모셨으며 생모 숙빈 최씨의 신의를 모신 제전의 기울였던 정성을 고맙게 여긴다 하였으니 정성왕후를 생각함이 각별했던 것 같다. 우리시의 동구릉 다음으로 큰 서울릉은 동구릉과는 다르게 예종과 숙종 그리고 추존왕인 덕종까지 3명의 임금과 9명의 왕비, 개비 등 조선 왕가의 궁중 여인들의 처연한 삶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